일단 뭐 미국 장의 흐름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죠. 테슬라 5.71%의 조정.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좀 전략 차익 실현하고 좀 2차 전지는 빠이빠이 하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려도 그 배터리 아저씨나 뭐 선대인 또 김석일 소장 뭐 이런 분들 이런 양반들 새치어에 휘둘리셔서 참 낭패를 보시는 분들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장의 흐름이 지금 다우지수가 0.2%의 하락에 그리고 S&P 500 지수가 0.08 약보합에 나스닥이 0.2% 하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는 3.6%의 폭등에 AMD가 3.37%의 폭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지금 뭐18% 저렇게 나와 있는데 2월 달부터의 기준에 18% 저게 문제 아니에요. 3월 달에도 좀 난리가 나 있어요. 폭등 난리가. 자, 우리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잠을 못 이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좌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죠. 그러니까 잠을 못 주무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눈눈 안나 해요. 눈눈 안 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방송에서 대놓고 공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팍싱주 TV 응? 제 40회 시즌 7의 제 40회 방송 원고잖아요. 올해 1월 달에 포트폴리오입니다. 1월 달 시장 박살났죠. 그 박살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월 한달 박살나고, 그러니까 12월 28일 종가 대비 1월 달에 폭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겨우 시장은 0.72%로 강보합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지난해 말 종가 2655포인트 대비해서 2672포인트, 18.99포인트 올랐고, 그게 0.7%의 강세인데, 우리 계좌 수익은 11.52% 계좌 수익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 DX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어찌됐건 다 정리 끝냈죠. 작년에 수익 냈던 부분, 상당 부분을 토해내고, 올해 다 정리 끝났어요. 근데, 포트폴리오에서는 빼진 않겠다고 그랬어요. 누적적으로 이 포트를 가져갔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 비중 조절이 얼만큼 중요한 건지. 포스코 DX, 두산 인프라코,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의 변동성 매매에서는 5%씩 그냥 안 실어드렸죠. IT 비중 55% 기준에 삼성전기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실어놨죠. 결국은 얘네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어도,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계속 갖고 있다고 쳐도 계좌는 11% 수익입니다. 이게 윤종두의 포트예요. 마법의 포트? 아니지. 현실적인 포트. 종목 감춰놓고, 종목 감춰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쓰레기, 속된 편으로 개 잡주 여러분들께 드리고, 여러분들 힘겹게 하고, 그런 친구들 이야기를 왜 듣고 계시냐, 이거야, 왜. 예? 윤정두가 그런 짓거리 하는 애들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종목 다 감춰놓고, 방송 갖고 나가는 종목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왜 숨겨? 왜 가려? 유치원생도 알수 있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드려야지. 많은 분들이 무료로만 활용하셔서도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팔고 어디서 재편입하고 이 기준을 못 잡을 뿐더러 그렇게 이제 뭐 잡아내지도 못하는 기준과 함께 흔들리신다는 거죠.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뭐 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한 수백 번 팔았을걸? 그래 놓고, 아이고, 내가 팔았더니 더 가네. 아이고, 이거 못 간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2월달 포트의 기준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응? 2월달 포트폴리오는. 똑같아요. 하이닉스의 비중 45% 유지하면서 134,700원? 이거 45% 채우셔야 됩니다. 이걸 뭐 멋부리려고 비중을 45% 채우겠어요? 하이닉스를? 134,700원 저 52주 신고가에서?
윤정도니까 4승 최대 치신 것과 15만 500원 무조건 넘깁니다. 엔비디아발은 실적 개선 폭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10월 말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였어요. 지금 11조예요. 11조. 3조가 증가했어, 4개월 만에. 48에 32, 4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11조 예상치가 나오는데, 4개월 만이면은, 그러면 7월 달에, 어? 7월 달에 15조 전망치 나올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7월 달에. 11월 달에는, 11월 달에는. 15조 전망이라 거기서 또 40%. 21조. 그러면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옵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실적. 영업이익 20조 2018년도에 낸게 사상 최대치예요. 넘길 수 있을까? 넘긴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망치는 계속 상향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연말 돼서 그 실적 전망치 넘길 거냐? 넘깁니다. 이런 강력한 매수 기준점 매수를 잡지 못하고 시장은 2월 달에 윤정두 전략처럼, 윤정두가 설정해 드린 것처럼, 윤정두가 뭐 예측해 드린 범위처럼, 1월 달에 폭락?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조종이기 때문에, 뭐 2천 깨진다? 헛소리 하지들 말라고 하고, 윤정두 말만 들으세요. 무조건 위로 3천, 4천 포인트까지 그 랠리의 흐름을 만끽하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2700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목표치, 농담 아니라 30만원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3,500, 4,000 갑니다. 갈수 있을까? G20 국가들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리고, 대만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겨버렸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못 간다고 생각을 자꾸 해? 패배자의 논리를 왜 따라가요? 이조은장에.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세에 그러네. 응?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하이닉스의 기준, 현대차의 기준 25%입니다. 두 종목 합산해서 얼마? 두 종목 합산해서 70%의 기준. 이두 종목 70%로 박아놓고 아 그러면 윤정도 일부러 맞불려. 뭘 멋을 부려? 이게 유료 포트예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줘가지고 수익 안 나면 유료 회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탈퇴지? 야, 무슨 하이닉스 현대차 추천해서, 아이고, 나도 하겠다. 그걸 다 탈퇴하지. 근데 왜 탈퇴를 안 하겠냐고. 응? 최소 3년, 5년, 10년, 제일 오래되신 분 20년, 왜 탈퇴를 안 하겠냐고. 주력주만 싹싹싹 뽑아내서, 주력 포트만 탁착착 가져가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 시장이 1월 절정 대비해서,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7% 올라와 있어요. 7%. 윤정도 예측 범위 그대로죠. 시장이 약세 뛸 일은 없다 그랬잖아. 계좌 수익이 가상 계좌 1억 기준으로 22% 수익이에요. 가감 없이. 방송 보면은, 어? 진짜 속된 편으로 쓰레기들 방송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 왜 방송을 내보내? 쓰레기 개잡수나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익 났다고, 몇백 프로 났다고, 대박 났다고, 그 나이 연세 드시고도 그 정신 나간 그 나린의 사부자 그 아들 놈들 데리고 나왔고 그런 마케팅 하고 싶어요? 온 국민들 앞에서? 어? 에코프로 15배 냈다. 그럼 뭐 하려고 방송하나? 지가 15배 내가지고 대박 내지? 꼭 보면 쓰레기들, 잡주들,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방송도 보실 필요도 없고, 어? 꼭 보려면 메이저의 야간 방송 말고, 유료 방송 말고, 낮방송 정도. 낮에, 응? 낮에 나오는 방송 정도. 유료 활동하는, 윤정도 나브랭이 같은, 응? 유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야간 방송 말고. 장중 방송.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어? 그냥 무슨 뭐 지점에서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는 이창환이 그런 애들 말고, 리서치 센터에서 제대로 된 분들, 어?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께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분들. 자기의 어떤 이득이 없는, 자기의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이제 단어도, 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단어도 생각도 안 나.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들으세요. 그리고요, 야간에 뭐 유료 방송하는 사람은 윤종도 얘기만 들으세요. 뭐 하루 이틀 검증해봐. 어? 어쩌다가 운 좋게?
얘네들이 어쩌다 운 좋게야? 어쩌다 운 좋게 하이닉스 현대차 시가총액 2위, 5위, 어? 시가총액 LG와 9위까지 미끄러졌던 이런 종목군들을 갖고 나와서, 어? 방송에서 이 주력으로 한번 봅시다. 한 달 후에 수익률을 봅시다. 그리고 2월 말 종가 기준에 또 드리잖아요.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어? 다 들리고 손가락질 하잖아. 그래 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종목 다 가려놓고 히든 종목 드릴게요. 그 쓰레기 잡으러 가는 거, 쓰레기 잡으러. 어? 거래도 안 되는 종목분들은. 여기 보시면 보세요.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얼마? 오늘 장중 10조 가까이 올라오죠? KB금융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 11위. 한국전력도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들어와 있나요, 지금? 들어와 있나? 하여간에. 이게 시가총액 순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 LG와 7천만 주짜리잖아. 현재가 45만 3천원, 어제 종가가. 얼마요? 35조? 영업이익 5조씩, 7조씩 내는 애가? 현대차, 어? 이제 막, 50조 이제 막 넘겼어.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 2위, 120조 오늘 넘겼죠? 4장 최대치 신고가. 저게 평균 단가가, 그냥 단순해요. 2월 말 종가에 이 종목군들을 이런 비중으로 넣겠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냥 뭐 이렇게 넣는 아니잖아. 시장 1%대 움직임에 4.72%. 지금 미국장이 약세예요. 다우가 0.23, S&P 500 지수가 0.05, 나스닥이 0.19.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들 눌린 폭이에요. 그래도 엔비디아와 제2의 엔비디아라고 일컬어지는 AMD가 3%대 폭등입니다. 그럼 내일 당장의 기준에 최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주력에 있는 그 두 종목의 흐름은 깨질까요? 최소 방어는 되겠지. 뭐 선반영, 뭐 개뿔 선반영이에요. 엔비디아가 74%, 오늘까지 기준 잡으면 80% 올라온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가 뭐 얼마나 올라왔다고. 30%가 채 안 돼, 저점 대비. 응? 근데 무슨 엔비디아 70% 넘게 시가총액 지금 현재 기준에 2800조? 2800조 오늘 올랐으니까 2800조. 2800조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올해만 80% 넘게 움직였는데 엔비디아의 25분의 1도 안 되는 26분의 1도 안 되는 하이닉스가 30% 올랐다고 그게 오른 거야?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엔비디아 혼자 실적이 나오나요? 아니지. GPU를 만들어서 실적을 낸 거라면은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한 거죠. 시장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왜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횡보했잖아. 횡보했잖아요. 이 폭등의 이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이끌어 갈 거냐, 이거야. 저 PBR죠? 아우, 난 진짜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있나, 뭐, 정치적인 부분 논하고 싶지도 않은데, 금융시장에 형성시켜 놓은 내용들은 참 못마땅해요. 어? 아까도 얘기한 그 권순혁이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병자들, 그, 걔네들 얘기 때문에, 어? 아니, 걔네들 몇 명 때문에, 또 그 추종자들 몇 분 때문에, 그 추종자 다 모래알이야. 모래성이야. 쫙 흐트러진다고. 자기 종목이 작살로 하면, 박살로 하면은, 그 가만히 둬? 어? 결혼 집어다 던지지? 농담해 해라? 내 재산이 깨졌는데? 어? 에코프로 고점 대비해서 저거 농담해 해라? 이번 달에 30만원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야, 에코프로가. 실적인데 뭐가 돼? 결론적으로, 공매도 금지하고 이런 거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의 폭등 랠리에 연동돼서 일본 폭등 랠리 나오고 다 뭐예요? AI 기반의 반도체죠. 근데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저 PBR이 뭐냐고, 저 PBR이. 하다못해 기아,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는 기아 같은 경우에 PBR이 1배를 넘었어요. 그럼 그건 고 PBR인가? 아우, 이거 참 정책 참 희한한 사람들이. 아이고.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안 불러가나? 아, 윤종두 선생님 오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농담해라. 유보에게 대한 과세제도만, 저것만 좀 언급을 강하게 해도,
대그룹들이 명분을 가지고 주저하는 정책을 할수 있어요. 지금 주저하는 정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유보금이 많다고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리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 될수 있다고. 시민단체가 야, RMD 비용을 안 쓰고 왜, 배당만 그렇게 많이 해. 니들만 살찌우잖아. 소액주주들도 일부 받았지만 결국은 대주주가, 배 뚱뚱 두들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이익 소각 이런 부분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사주 매입하고 이익 소각을 했을 때에 누가 이득을 봐요? 주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개인 주주도 이익을 보지만 결국은 대주주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지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일반 개인 소액주주는 뭐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유보액이 있어도 마음대로 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한다든가 그건 불가능해요. 거기다 이제 공기업도 뭐 여유 그 유보금이 있으면 공기업이 그걸 막다 때려 사가지고 뭐 주가 부양해야 되나? 한국전력이 무슨 뭐 적자가 여태까지 적자였다가 이제 수년 만에 뭐 흑자전환 전기요금 올려서 흑자전환 되는데 그걸 막 몰빵해서 이자 안 갚고 빚안 부채 안 갚고 그걸로 막 그냥 주주하는 정책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2014년 7월처럼 2001년도에 폐지했던 유보액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처럼 세금을 부과시킨다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그룹 차원에서는 야, 세금 매긴대잖아.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 해야지.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삼성그룹이든 SK그룹이든 그러면 IT 쪽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에 집중할 수가 있잖아.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익 소각도 할 거야, 발표도 하고, 추가 배당, 특별 배당도 해주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7%, 28%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움직여야 시장이 날아가는지, 개뿔이나 시장 방어하고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정책이 무슨 저 PBR을 자꾸 앉아있냐고. 지난주 월요일날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제 사항이 없다. 어떻게 강제를 하겠어요? 기업들에 대해서 야 주가 부양 안 하면 니들 다 박살낼 거야. 니들 뭐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 상태면 박살낼 거야. 아니 그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주가를 조작 안 하는 거야? 아니면 현대차는 지금 뭐 영업이익 15조에 순이익 12조인데 그럼 매일 점상 보내라는 거야 점상? 아, 진짜 답답한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계속해서 어찌됐건 어떤 내용이라든 계속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국가전력 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 개정상 뭐 이런 거큰 내용도 아닌데 명분을 잡는 거예요. 응? 아니, 저게 모나대. 저거 개정 추진한 게뭐 호재 아니야. 그냥 명분. 그중에, 야, 반도체 지원해준다. 반도체만 지원해? 자동차, 철도, 철강 뭐다 하나, 원전 뭐다 하잖아. 그래도 명분이 된다. 뭐 조선도 하잖아. 조선주 지금 살 거야? 어? 배터리 육성한다. 배터리 살 거야. 지금 2차 전지? 바보야,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거품에서 메이저들의 수급 하나도 없고, 개인에게 다 떠넘겼고, 그리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 그거를, 그 정신 나간 애들, 그 뭐, 공매도가 주가를 밀고 내려갔네. 헛소리 하는 애들? 에코프로의 공매도 비중은 가장 높을 때가 6% 수준이었어요. 에코프로의 공매도 비중 가장 높을 때6% 수준인데 6% 공매도 내놨다고 주가가 반토막 나나? 말같이 타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럼 거꾸로 6% 사면 주가 더블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3 양산 부분에 대해서 8단으로 DRAM을 쌓아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5세대 같은 경우는 12단이에요. 응? 12단. 4개를 2단으로 올린 거. 그리고 삼성은, 아니, 3단으로 올린 거죠. 삼성은 6개를 2단으로 올린 거.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를 엔비디아가 뭐 받아주고, 아니, 뭐 구멍가게에서 장난치나? 수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량이 자꾸 나면은. 엔비디아가 뭐 무슨 뭐 개인적인 회사고 야 우리 공산주의야? 어? 불량 나도 막 갖다 쓰라고 그래도 되고? 아니잖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다 자급자족에서만 쓰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 강세에 하이닉스가 폭락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장비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수주를 못하고, 뭐, 다른 쪽의 장비를 다, 뭐, 줬다. 라는 보도자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정치도 아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양산 규모가 확대되면,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갖다 써야 되는 상황도 나와요. 근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매출처 다변화가 됐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제발 좀 그 배터리 아저씨 같은 그 이상한 애들 논리에 녹아나지 마시고, 2차전지가 아무리 실적 수주 다 가져와도 그 저평가 아니라니까. 반도체 초보장 마찬가지예요.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위험고지부터 해드려야지. 한미반도체 아무리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삼성전자, 신규 매출처, 다변화, 아무리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와도 저평가 아니에요. 그 실적을 다 반영해도 저평가 아니에요. 다만, 성장성에 대한 그 모멘텀만이 있는 거예요. 성장성에 대한.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해석, 증권사 해석이 나올 때, 보고서가 나올 때 저평가입니다. 단 한 군데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역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원체 AI라는 그 분야 시가총액 2년 몇 개월 만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다시 뛰어넘어서 MS가 원래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 공화당 정부 때 이제 부시 정부 들어왔을 때가 전통에너지 부분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원유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상위에 올라오고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에 형성이 돼 있었죠.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IT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어찌됐건 MS사의 시가총액 1위 그것을 애플에게 뺏겼다가 2년 몇 개월 만이죠? 2월 12일 날 기준으로 22년 11월 30일 날 발표한 누가 발표해? 오픈 AI 발표한 챗 GPT 인공지능 인공지능 대화가 되는 그러한 산업 분야에 대한 흐름들의 가장 우선순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선구자로 나선 쪽이 MS. 오픈 AI의 지분을 MS가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50년대부터 AI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빠른 성장이 나타나줬고 그 결실 부분이 우리는 주식쟁이지 무슨 로봇이 사람을 지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주식쟁이에요. 윤정도는.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밀렸는데 제가 볼 땐 저거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립니다. 작년 1월 달에 10위권 밖으로 밀렸었어 테슬라가 1월 초에. 그게 10위 안으로 올라섰던 6위까지 올라왔던 거고 엔비디아 똑같이 10위권 밖에 있었어요. 지금 엔비디아는 3위까지 올라와 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 아람코보다 위일걸요. 사우디 아람코도 한 2조 달러 왔다 갔다 할걸요. 결론적으로 지는 태양을 볼 이유가 없어. 지는 해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저 엔비디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오픈 AI가 22년도 11월 30일에 생성형 AI 챗 GPT에 대해서 상용화, 보편화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그 기술력을 오픈했을 때 뭐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라 GPU에 대한 수요가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대당 2-3천만원 또 5천만원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GPU를 신청을 하면 최소 2-3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해요. 그런 GPU를 서로 지금 달라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00조에서 지금 2800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천조일 때가 5월 23일 종가가 천조. 5월 24일 종가가. 5월 24일 종가가. 그리고 5월 24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20% 이상의 실적 증가가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그리고 갭 상승 26% 25일날 정규장에서. 시가총액 천조에서 한 방에 300조가 늘어난 거야. 29.28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방에 천조에서 300조가 늘어났어. 갭 상승 나오고 밀린 적이 없어. 왼쪽 화면에 있는 캔들 크기 보세요. 그리고 박스 쳐드렸죠. 저만한 캔들이 나온 거야. 한 방에. 저게 메꿔진 적이 없어요. 저 자리가 천조였다니까. 지금 25억 주야. 25억 주 지금. 주식 수가.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번에 다시 실적 발표 나올 때 또 화두가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저 5월달 작년 5월달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다가 10월달에 주춤합니다. 야 이게 그런데 수요가 계속 있나? 그냥 장밋빛 전망 아니야? 주춤거리는 거 아니야? 못 가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MS 알파벳 아마존 10월 말에 MS 알파벳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알파벳 오 예상치 넘어졌어. 앞으로 전망도 좋아. 근데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9%. 왜?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전망이 27% 그 전분기에 성장을 했는데 25% 성장으로 둔화됐다 이거야. 부랴부랴 알파벳이 아니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AI 사업에 뛰어들 거야. 아니 알파벳은 구글이잖아요. 근데 AI 사업에 왜 뛰어드냐 이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마존도 마찬가지야. 나도 뛰어들 거야. 그리고 똑같은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9% 빠진 날 시가총액 그때 3위였고요. MS사가 시가총액 1위, 아, 2위였죠 그때. MS사의 실적 같은 날 같이 발표했는데 MS사는 3%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갭상승의 운봉으로 밀렸지만은 3% 급등으로 마감을 해요. 시가총액 2위가. 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MS사는 조금 더 성장성이 나와서 앞으로 전망도 좋고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우에 월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저 고점에서 눌려있을 때 저게 440불이거든요. 440불 시점에 윤정도가 개별 대목 보증가를 650불을 잡아드려요. 시가총액이 천조에서 천조에서 440달러 그러면은 대략 1400조 1500조 1600조 찍고 눌렸는데 저거다 되고 50%도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날아가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50%를 더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윤종두가 겁도 없이. 결론은요 650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800불을 넘기고 있는데. 지금 800불만 넘겼어? 823불 고점을 넘기고 850불인데? 그럼 870불의 월봉에 대한 목표주가 다 올라온 거죠? 지금 852불이야. 오늘 또 3.6% 폭등입니다. 시장은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지수 전부 약세인데 반도체, GPU, 엔비디아, AMD는 폭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69% 폭등, 인텔 2.74% 폭등, 퀄컴 폭등, MS 0.04 강보합. 난리가 나 있어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2월 28일 날의 월봉? 아니야. 2월 28일이 아니고 이거 날짜를 제가 수정을 안 해서 3월 1일자의 월봉이에요. 3월 1일자. 목표주가 어떻게 고쳐놨어요? 1차 1000불, 2차 1200불. 글로벌 시장에서의 목표치의 기준이 아니라 윤정부가 설정한 기술적인 범위에서 목표치예요. 펀드멘털적으로 얘를 어떻게 분석하나? 우리나라 기준하고 안 맞는데. 지금 뭐 PER, PBR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PER이 100배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낮아졌죠. 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니까.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시나? 와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 나 참나.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 결론적으로, 내일 뭐, 영상 자르라고 해야죠, 뭐. 자르라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 전망치, 하이닉스 11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8조 예상치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더 올라가 있어. 하이닉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1월 25일 날 자르는 건데, 여기서도 3천억이 또 증가한 거예요. 10조 8천억, 여기서도. 10월 말에, 이게 10월 말 KBS 머니올라 방송 갖고 나갈 때 가지고 나간 원고인데요. 10월 말에 8조 13조 예상했어요. 이게 얼마? 10조 8천억, 11조까지 늘어났죠, 이제. 그리고 17조 수준까지. 2025년 전망이. 사상 최대치 13조, 20조. 이거 올해 요 범위는 당연히 넘길 걸로 보여지고. 13조, 14조 이거. 그다음에 내년에 당연히 이걸 넘긴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기준에 저 20조 넘긴다고 봐요. 지금의 엔비디아의 실적 기준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저거 넘긴다고 봅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돼요. 내일은 저거 업을 해서 방송 갖고 나갈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23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현대차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 기아도 외국인 순매수 4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대주주의 지분이 87%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렇게 또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기관 지분 합치고 개인 지금 들어와 있는 지분 빼고 나면은 유통물량이 뭐가 있겠어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유통물량이. 대단하죠? 하이닉스의 전망치, 목표치도 사상 최대치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흐름. 월봉 기준에 돌파 기업의 목표 주가? 20만 원? 그냥 20만 원일까요? 말씀드렸죠. 30만 원까지 기준을 설정한다. 수급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실적은 더 개선될 수밖에 없는. 실적을 내지 말라 그래도 안낼 수가 없는. 지금 AI, 그 다음에요. AI 서버를 위한 GPU. 지금 3.1절 우리는 휴장일 때 미국장에서 폭등이 나온 이유, 그 폭등에 추가적인 연동이 되는 이유, 델에서, 델잘 아시잖아요. 델이라는 업체. 컴퓨터, HP, 뭐, 델, 노트북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그쪽에 난리가 났죠. AI 서버발 수주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가지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고, 앞으로의 전망치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뭐, 당연히 GPU, 반도체, 날라간 거지. 미친 듯이.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폭등. 시장 뭐 상관없이. 지금, 하이닉스의 주봉의 기준에서 그럼, 작년 저점 대비 129.96이에요. 2차 전지 다 나와버려 그래요. 그 전부터 2차 전지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비이성적인 흐름만 있었을 뿐이지, 뭐, 포스코 그룹주가 잠시 반짝한 이후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을, 상승률을 넘겨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 다 갖고 있던 종목이고, 7월 말에 다 정리했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수익이고, 2차 전지 우리 폭등 랠리 나올 때 작년 7월 말까지 2차 전지 비중 50% 이상까지 꽉꽉 채웠죠. 그 끝났다라고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는 거야. 뭘 그렇게 미련을 가져? 응? 뭘 그렇게 미련을 가져? 결론적으로 이 흐름, 하이닉스 이 흐름 내일장 공략주로서의 기준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대차와 기아가 자력으로 뚫고 올라가야 돼. 쟤네들이 미끄러져서 내려올 이유도 없고, 뭐 그렇게 되라라고 할 이유도 없고,
자력으로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 돼요. 영업이익 15조에 순이익 12조짜리 현대차가 말이 됩니까, 지금 주가가? 어? 이런 저평가 국면의 종목군들을 저 PBR로 따지면 되겠어요? 아이고. 기아의 경우도 작년 1월부터 올해 현재 기준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수평균 단가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지금 뭐 특권 들면 13만 5천 원, 16만 5천 원다 넘길 위치입니다. 7.2%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 애가. 마찬가지예요. 현대차의 기준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차가 이제 2월 말까지는 또 1위였다가 다시 이제 2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순매수 1위 현대차. 올해 들어서 순매수 기준 폭은 거의 5%에 가까이 올해 들어서 매수. 작년부터 쭉 따지면은 2억 1100만 주니까 거의 뭐10% 가까워. 현대차도 유통 물량 거의 없죠. 무슨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처럼 유통 물량이 많을까 봐. 어? 에코프로 내주 지분이 23%인가요? 헷갈리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모든 주가 범위의 흐름들은 수급 논리에서 기준 잡으시면 돼요. 현대차? 목표 주가? 에이, 30만 원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 무조건 넘깁니다. 비중, 25% 비중 갖고 있는데, 거래가 여기서 조금만 더 수반되어 주면은, 4월달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못 움직이다가 거래가 터졌죠? 그 수급 범위가 확산돼서 더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왜 겁을 내요? 왜 겁을 내?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러한 전체 종목군의 기준, 어? 주성 엔지니어링, SK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 중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는 시가총액 6위 기아. 52주 신고가를 일리해 사상 최고치 신고가가 임박해 있는 현대차. 여기는 순위에 없지만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갖고 있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일리. HLB 사상 최대 신고가를 이미 넘겨놓은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수정 주가가 85,120원이죠. 특권 들면 이제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600억.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8만원 수준에서 발행을 했고. 자금, 돈은 들어왔는데 1년 후에. 그리고 FDA 승인 관련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주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쪽에서는 통과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된다. 명분이 된다. 내일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 됩니다. 반도체는 강한 흐름인데 나머지 쪽이 좀 눌림 폭에 조정을 준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방 잡고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쪽 쉬어가는 구간에서 알테오젠이 시간 내에서 좀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시간 내에서. 그럼 HLB가 연동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의 대장 역할에 HLB가 쫓아가는 거라면은 HLB 빠르게 차익실현을 해버려야죠. 그리고 HLB가 주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갭상승이 크게 나와야 돼요.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거래가 터져서 무조건 7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됩니다. 최소. 그게 아니면 HLB는 내일도 못 가. 그러면 일단 강세 뛸때 차익실현을 하고 대처하는 거지. 주력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 보는 거예요. 엔캠, 신성델타테크. 응? 주력주를 갖고 있으니까 덱스텍 코피아 7천억짜리 재룡전기 뭐 4,500억짜리도 검색기에 뜨면은 코딱지만큼 들어가서 수익 범위를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야. GST 이런 애들. 실질적으로는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도 오늘 떠 검색기에. 시가총액 5위 현대차도 떠. 시가총액 11위로 올라온 KB금융도 떠. HPSP는 조금 늦게 떴고 고용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 떴고 한미반도체 3% 4%에 떠서 20% 수준까지. 이주페타시스 4%인가? 떠서, 뭐가? 종목 검색해서. 떠서 폭등. 그거를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그걸 설명할 필요 없이. 어?
상한가 종목이 총 25개였는데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가 가장 값지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하이닉스 4.48에서 7.62, 한미반도체 3.18에서 19.69, 이스페타시스 2.62에서 22.91, 얘네들은 상한가, 여기 없는 거 KB금융. 응? 그런 애들이 좀 없죠. 실질적으로는요, 다 매매가 되죠. 검색기만 있으면. 검색기 무료 신청하신 분들 샘플 버전을 아마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 목적이시죠? 검색기 저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육도 안 받고 못 받고 어떻게 하실라 그래. 아니, 결론은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뭐 그게 뭘 죄송스럽나? 여러분들 위해서지. 어? 네이버 검색하세요. 뭐라고?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라고 있는데 거기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오시면 다 공짜야. 어? 1월 포트폴리오, 3월 포트폴리오 다 오픈해놨어요. 다. 다 공짜야. 다 오픈해놨어. 응? 어제 약간 방송도 다 오픈돼 있어요. 윤정도 거짓말 못해. 다 노출돼 있어. 기아, HLB, 알테오젠, 한국전력, 응? 엔캠, 뭐 한미반도체, 뭐 모든 싹 다. 모든. 응? 결론적으로 응? 이슈 종목군들부터 해서 뭐 없는 게 없어. 여기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좀 종목 좀 보시고 또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하면 와요. VIP방 가지 마시라니까? 농담해라. VVIP방으로 오셔가지고 어?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무슨 뭐 교육받으러 오시는 거야? 수익이 목적인 거지, 뭐, 종목 검색기 갖다 뭐, 학위 한번 따보시게, 학위? 어떻게 윤정도 종목 검색기는 다 튀어나오나 하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아, 그럼 수익을 내시란 말이야. 매매 사인 받고, 편안하게 수익 내시고, 수익 내신 다음에, 야, 매번 이렇게 내가, 머슴한테 쇠경을, 윤정도한테 쇠경을 줄 순 없으니,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돼서,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면 되잖아.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아니 연휴 기간 때 카톡방에 글 올려놓으시고 아 내가 저거 야 VVIP 1년치를 할까 VVIP 1년치 하면은 저거 뭐 현금 영수증 되나 그걸 뭐 하려고 물어보시고 재고 계시냐고 결국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고용 현대차 KB금융 다 놓치신 거 아니야 내일도 또 땅만 동동동동동 치고 울고 계실 거예요? 메타방에 메메따라기방의 수익률이 제일 안타까운 게 오늘 한 30%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윤정도 쫄보 윤정도가 개장초에 리스크 관리한다고 한미반도체 오버나이트 한 걸 너무 일찍 팔았어요. 뭐 지금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일찍 팔아서 9만원대 초반에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VVIP, VIP는 5%의 추세 매매니까 계속 가져가서 최고점 99,000원대 평균 다 정리가 된 거고 다시 96,500원에 다시 산 거고. 메타방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왜? 100% 비중이라서 조금 휘청거리면 안 돼. 너무 일찍 팔았지. 10만원을 잡아놓고도. 결론은 내일 또 잡아내면 돼요. 어? 뭐가 무서워? 아니,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에 어? 2월 8일 기준에 한미반도체 68,600원 아니라니까 61,500원 61,500원 보여드려요? VVIP방이 왜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어? 61,500원에 매수인이 있나 한번 보시면 되잖아. VVIP, VIP 다 VIP방도 마찬가지예요. 어? 다 똑같이 올라가지 뭐 VIP, VVIP 따로 가나? 다만 VVIP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점에 어느 때든 라이브 방송 접속을 하셔서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부터 다 모든 기준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HLB 지금 8만 원대 넘죠. 7만 5천 원. 또 차익 실현 재편이 현대차 24만 6천 원. 이거 26만 1천 원 찍었고 오늘 다시 26만 원 공방이고. 현대차 엔캠 20만 7천 원. 이게 8일이고 연휴 지나고 13일이죠. 8일 단 바로 13일에 거래일이. 13일 날 상한가 갔잖아. 그리고 35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이거 다 나와요, 검색기에.
엔캡 안 나와? 다 나오지. 응? 그리고 또 지금 우리 한미반도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HLB 73,300원, 한미반도체 61,500원 뜨죠. 매수사인 냈잖아, 61,500원에. 그리고는요, 바로 6만, 엔캠 213,000원, 다음날 생각합니다. 바로 63,500원에 또, 61,500원, 63,500원, 65,000원, 계속 매수가 나가요. 66,500원, 그리고 이날 종가가 78,500원에 끝나. 그리고 저당시 고점 84,000원대로 끝나. 그러고 나서 오늘 10만 1,500원. 그러니까 7일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7일날 종가가 6만 400원이었어요. 7일날 종가가. 그러고 나서 이날 상한가 간 거예요. 6만 400원에서 오늘 10만 1,500원이면 얼마예요? 6만원, 10만원만 잡아도 4만원 올랐죠? 얼마예요? 70% 오른 거예요. 70%. 한 달이 안 됐는데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에 엔캠을 놓쳤나 검색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쓰실 줄 모르잖아, 지금 당장은. 그 윤정두가 1년에 VVIP 호텔 강연회를 4번 했는데, 예? 작년에 4번 했어요. 콘네드하고 페어몬트. 30분, 50분, 10분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들 뭐 난리가 났죠. 응? 10분 할 때가 220만원짜리 행사. 30분 할때 110만원짜리 행사. 50분 할 때가 55만원짜리 행사였는데, 올해 3월 말, 4월 달에 할것 같아요. 4월 달에 하게 되면은, 그때 기준에 이런 것좀 잡아가시란 말이야. 한미반도체입니다. 진입 63,000원. 응? 매수 신호 띵동 진입합니다. 이 HTS 버전을 갖고 하시라고. 다만 이걸 어떻게 공짜로 주나? 윤정부의 38년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공짜로 못 드려요. 유료 회원님들도 HTS 버전을 안 드려요. 어? 유료 회원님도. 아시겠어요? 결론은 뭐 별다른 거 없죠. 응? 결론은 함께 하셔서 이런 한미반도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잡아내시기, 예? 어려우면은 잡아내실 수 있을 때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고, 엔캠 저런 애들,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 어? 펜오션 이런 애들 급등 나오고 꺾일 때 차익 실현 범위까지 저거 다 수익 가져가시란 말이야. 지금 기준에서는요. 지금 기준에서는 2월 8일 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엔캠 이날 포착되고 나서 2월 13일 날도 또 포착이 되죠. 포착되고 상한가 한다니까 이날. 가온칩스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22일 날또 상한가. 이게 다 1조 이상짜리예요. HPSP 이날 27%. 그러고 나서 조정이 좀 깊었는데 바로 뭐 월요일날 또 강력하게 탄력 주고 신성델타테크 수브레인 홀딩스 포착되고 상한가 신성델타테크는 저기서부터 더블 수익 뭐 끝이 없죠 끝이 나노신소재 상한가부터 1조 이상짜리가 결론은 저런 알테오젠까지의 수익 범위도 윤정두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테오젠의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그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근데 검색기는 그냥 뭐 명확하게, 응?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매수의 신호를 드려요. 그럼 저거를, 야, 나 공짜로 하나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짜로 하나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중요한 거다.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고 나도 저거 내 걸로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VVIP 방으로 오셔서 기준을 잡으셔야지. 저거를 매번 뭐 응? 저거 매번 나 혼자 한번 해볼래? 나 혼자 한번 해볼래? 그리고 무슨, 어디, 무슨 3개월에 99짜리 뭐 이런 꼬맹이들한테 가가지고 눈탱이 맞고, 그거 99만 원 과금한 거 없어지는 게 문제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이잖아. 2조 원장에. 예? 2조 원장에. 집중하십시오. 수익 좀 제발 내시고요.
이 원고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수익 좀 가져가세요. 완벽하게.